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과 전략에 대한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담이 조금 있어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변화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현물도 중요한데 선물도 중요합니다. 특히 선물은 현물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는 기조가 확대되면 현물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확대하면 현물 쪽에서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순매수가 이어지면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연결고리를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어때요? 방향성이 없어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왔다 갔다 맘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 예측이 조금 어려운데, 시장 방향성 예측이 어려울 때는 본질적인 수급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더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현물에 선행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외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소외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PBR의 대명사인 유틸리티 관련주도 이전에 소개해드렸죠. 바닷권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5G 장비주, 진짜 소외됐다가 최근에 올라옵니다. 5G 장비주 갖고 계신 분들 팔지 마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완만한 반등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IT 부품주 많이 빠졌죠. 네, IT 부품주도 요즘에 바닥 좀 확인하고 있어요. 반등 가능성 있으니까 IT 부품주도 보시고, 그다음에 제약주. 네,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제약바이오주 일단 저점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IT 부품, 5G, 그다음에 제약 낙폭이 컸었던 하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모멘텀에 좀 살아 있을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선별적으로 보시면 다음 주에 성공적인 시장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감이 됐고요. 자,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많은 교육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런앤런 빠르게 달려왔네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